전기추 2 강의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전기추 1에서는 1994학년도 수능부터 2012학년도 수능까지 시행된 수능, 모의평가, 예비평가를 싹다 다뤘다면 전기추 2에서는 최근 수능 8개년을 다룹니다. 8개년 동안 시행된 총 41세트의 지문을 싹 훑어볼 거예요. 제 강의의 특징은 이미 들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간결하고 효율적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싹 걷어내고 편집하면서 필요하면 자막도 넣고 하는 등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지향하는 것, 피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지문 한 세트를 60분에서 120분 동안 해설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하는 사람도 대단한 것 같고 듣는 학생들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국어 시험 시간이 고작 80분인데 한 세트를 갖고 60분에서 120분 동안 설명을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상식에 와닿지가 않아서 최대한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그러면서도 효과적으로 강의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지깁문야신데 지문은 깊게 읽되 문제는 얕게 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습관을 들여놔야 시험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시간 부족 없이 높은 정답률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지문을 깊게, 천천히, 정확하게 읽는 게 당장은 느린 것 같지만 전체적인 문제풀이 시간을 줄여주고요. 문제를 얕게 푼다는 것은 정답을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로만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충 푼다는 건 아니고요. 도무지 시험장에서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경지로 문제를 푸진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경우가 필요하다면 제가 특강으로 가끔 제시할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인 원칙은 뭐다? 지문을 깊게 읽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정답을 툭툭 찾아내게끔 그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와! 수강 대상은 당연히 1차적으로는 수능 수험생이고요. 2차적으로는 기초가 부족한 리트 수험생이 들어도 좋습니다. 수능 시험이 워낙 난이도가 높아져갖고 리트 대비하시는 분들이 기초로 보기에 괜찮아요. 물론 이런 얘기하면 나는 피셋 치는데 전기추이 들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피셋 준비하신다면 전기추 1만으로 충분해요. 이것만 열심히 들으세요. 자, 이 강의 교재는 PDF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그 시험지 거기에 제가 직접 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출력하셔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다들 기출문제집 한 권씩 갖고 있잖아요. 그거 펼쳐놓고 제 강의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출문제집 어떤 걸 봤든 간에 제 강의에서 뭔가 얻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확인하고 싶다면 제가 맛보기 강의를 올려둔 1강 2013학년도 수능 21에서 24번 지문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해설이랑 비교해 보세요.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시중에 해설서를 여러 개 살펴보거든요. 좀 뭔가 희뿌옇게 설명해 놓은 것들 제가 아주 말끔하게 해설하는 게 있을 겁니다. 전기추이 강의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 맛보기 강의만큼은 꼭 듣고 가세요. 분명히 얻어가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전기추 1과의 관계는 어떻냐? 이거 수강하지 않았어도 전기추이 듣는데 무리가 없도록 제가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강의라는 게 내적 완결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다만 전기추 1을 공부하고 전기추 2를 듣는 분들은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아, 예전 기출에 이랬던 게 이렇게 또 반복되는구나. 패턴의 반복을 계속 느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기출 분석의 깊이가 남보다 훨씬 깊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추 1을 듣지 않은 분들이라면 프리패스를 통해서 짬날 때마다 스르르 이렇게 좀 공부 좀 해주세요. 이 교재에 겨우 156쪽밖에 안 돼요. 그냥 호로록 공부하고 나면 국어 기초 기본이 아주 탄탄하게 쌓여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2013학년도 수능 첫 번째 지문 분석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